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키워드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죠. ISET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마무리 키워드 보면서 잘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의 논리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정책 타고 펀더멘털 개선 기대가 될 수 있을지 이 포인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6월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저출생 종합 대책이 나온다라는 오늘 단독 보도도 있어서 관련주 들썩들썩, 그리고 의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교육주도 들썩들썩. 시장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해서 오늘 더욱더 강한 추세를 못 만들어내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테마주의 짧은 논리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윗꼬리가 일제히 좀 달린 건지, 정책 관련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포인트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약간 정책 관련주가 좀 힘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그 저출산 정책은 이미 연초에도 몇 번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내용을 보자. 특히 이제 저출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이 십몇 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출산율 증가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출산 정책하고 연관,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을 하든 안 하든 교육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쪽에 오늘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제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의사 협회에서 행정 정지 한 부분들이 계속 기각을 당하다 보니까 정원 확대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중고등학생, 수험생뿐이 아니라 지금 성인 사교육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죠. 뭐 공무원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실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린아이들 유아 사교육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장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일부 기업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저는 꼭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의료 그 의대생 확대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한번 떴을 때는 접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려야 그쵸? 될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전 교육주들은 단발성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에도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저출산 관련해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제루트 세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엄밀히 따지면 지난 이제 연초에 한번 가격 상승을 시세를 한번 올려주고 나서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반짝 상승하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흐름들은 정책을 확인하고 정말 이 정책이 출산을 높일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따른 반응이 워낙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만 시장 흐름,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책 좀 짧게 보고요. 오늘 짧게 볼 쪽, 그리고 길게 볼 쪽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4위로 좀 속도를 먼저 내볼까 합니다. 4위에서도 궁금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 위주로 질문을 좀 가볼까 합니다. HD 현대 중공업의 오늘 시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블록들 여파 어디까지인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해서요. 관련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 조선 섹터 이야기는 해볼까 봐요. 오늘 뚝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고 6%대 하락입니다. 블록들 여파로 계속된 흐름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을지, 아니면은 뭐 리포트 본다면 다른 쪽의 모멘텀, 예를 들면 뭐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부각이 되거든요. 좀 조정에 오히려 기회라는 시선도 가질 수 있을까요? 조선에 대해서는 기대가 2주 전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기에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HD 현대중공업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는데 네.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다리던 조정 맞다. 네, 일단 뭐 조선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그니컬한 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잡히면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이 왔다가 다시 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든 대내 변수가 되었든 자체적인 이슈가 되었든 펀더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슈로서 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조정을 굳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엔 조선업에 대해서는 신조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고선가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조선사들, 그러니까 배를 운행하는 쪽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를 지금 다 친환경 쪽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괴롭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또 이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수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HD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쪽이 바로 이제 방산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방산 관련한 리포트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지금 조선사들은 이미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HD현대중공업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더 많은 쪽은 HD현대중공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은 그 논리가 가능한가요? 뭐 반도체 볼 땐 저희가 오랫동안 약간 들간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논리도 적용한 바가 있어서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기업,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지금 쏠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이슈들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기의 차,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시차는 존재하나 저는 HD현대중공업 또한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HD현대중공업을 또 제외하고 오늘 이 해운 실적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분위기 반전이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안 돼요. 사실 어제 HMM의 실적 미스 났고 네. 그래서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그 이후에도 반응이 대한해운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지가 좀 물음표고 퍼지지도 않고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좋은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이쪽에 굉장히 업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운임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을 실어 나르기 때문이냐?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기 위함입니다. 천연가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폭증을 했느냐? AI 생태계에 따라서 지금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게 화두잖아요. AI 수혜주네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원전,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지금 설치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못합니다. 최소 2, 3년이고 길게 보면 5에서 7년이고 더 길게 보면 10년이 걸리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AI 생태계는 커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지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전력을 공급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도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천연가스의 가격은 사실 겨울에 많이 올라갑니다. 왜 유럽이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추우면 추울수록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에 많이 올라가요. 근데 여름에도 불구하고 벌써 5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쪽으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운반해야 되는 배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운반량이 많다 보니까 해운 운임이 올라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지만 움직이는 섹터이긴 하나 최근에는 조금은 이제 다른 시각에 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조선과 해운 사이에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면 네. 앞서 저희가 리뷰해드린 종목 말고도 조선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약하기도 하잖아요. 네. 고공행진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쪽 HD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지금 그쪽에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모멘텀이 뭐 AI도 붙고 여러 개 있는데 상승률이 훨씬 더 남은 듯한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는 해운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아닌데요. 둘 다 아니에요. 네, 저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보는 게 여전히요. 네, 차라리 맞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선사 기준으로 보면 저는 기존에 계속 많이 강조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을 최우선 선호도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선 기자재가 오히려 조금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좀 편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에서 그동안 좀 많이 강조드렸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진중공업인데 이쪽이 이제 배에 올라가는 탱크를 만들어요. 그럼 그 탱크에 무엇을 실을 거냐? 천연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신중공업이라는 기업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물론 조선사가 안 가는데 이들이 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조선기자재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고 조선기자재 안에서는 세진중공업 혹은 이제 동성화인텍처럼 이 천연가스와 좀 연관이 있는 쪽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시는 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자재 쪽이 탄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기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메리트로 더해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수익률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 포인트를 두자라는 이야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이송을 해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크게 볼게요. 3위로 넘어갈 거고요. 큰 틀에서는 전력 잡고 갈 겁니다. 조선 해운 이쪽을 이야기할 때도 지금 전력난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시장에서 영향이 커졌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력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창혜 대표님과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전력난이라는 키워드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나중에는 변압기, 뭐 구리 가격 연동해서 그리고 오늘은 ESS 관련 주까지 좀 묶이고 있어서 어디까지 확장해서 봐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분위기 읽어주시죠. 진짜 어디로 확장될지는 알 수가 없네. 투자 목적에서 전 시장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AI 데이터 센터가 처음에 이제 반도체 쪽을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을 뭐 몇 배 이상 쓰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깔아놔도 막상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천연가스가 한 60%를 담당할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 계속 말하는 게 원전, SMR, 소형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가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 이슈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SOFC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수소형 자가 발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ESS 시장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이나 태양광이 확대가 된다면 ESS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ESS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전 세계적으로 11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이 되면 2600억 달러, 거의 뭐 20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의 일부 공장을 ESS 쪽으로 좀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옥석가리기는 이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 옥석가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본다라면은 에너지 쪽 어떻게 이것을 이 에너지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 보완 채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본다라면 일단 천연가스 관련된 거 그리고 저는 원전이라든지 뭐 ESS 쪽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ESS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전한 매출처가 있다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반짝반짝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전선주들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일단 가정은 1차적으로는 전력 설비 딱 하면 생각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가정으로는 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고 저는 짧게는 뭐 한 달 가까운 좀 기간 조정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조선중공업 좀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이 LS 같은 경우도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그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것이지 섹터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5월 말, 6월 초까지는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아니고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효성중공업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것만 짧게 더 들어볼게요. 오늘 이슈 안고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공시 내용에 따른 출렁거림 좀 나온 구간입니다. 팁을 좀 주신다면요. 저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기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건설 부분하고 전력 부분을 좀 나누겠다는 것이고 그런 구조 개편은 충분히 기업을 좀 재평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사실은 효성중공업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많이 모르는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윗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약간 고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면서 조금 저 눌림 시에 다음 주나 뭐 해가지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먼 시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보시는 거군요. 네. 효성중공업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력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를 어디로 두세요? 제가 유창혁 대표님께서는 확장 가능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부 종목에서는 또 두렵다면 두려울 만한 조정이 나오는 쪽도 있고 개별 이슈에 움직이는 쪽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확장되는 거니까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딱 보면 떠오르는 종목이 약간 주춤하니까 조정이 이어질지 헷갈리거든요. 그 분위기 먼저 포인트로 살펴주신다면. 일단 1차적인 어떤 이벤트성 뉴스가 하나가 소멸이 됐죠.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정말로 이제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상황 그럼 그 다음 타자로 지금 거론이 되는 게 LS다 보니까 LS가 지금 섹터 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에 어떤 연속성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LS는 LS만의 어떤 뉴스와 수급을 가지고 앞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여기서 이제 꺾인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정말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보여준 것만큼의 어떤 무브먼트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대신에 이제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매매 전략을 짜기에는 다소 위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매매 전략이 확고하신 분들은 저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 대체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SOFC라고 하는 이 고체 산화 연료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 중에 MS가 기존 아리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 CF100으로 지금 바꿉니다. 그러니까 CF100은 뭐냐면 무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전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SOFC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이제 승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MS가 이런 기조로 바꾸면 굉장히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CF100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에 따라서 이제는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지금 SOFC 관련주로 지금 엮이는 쪽은 오히려 시세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미코는 이제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HBM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미코 파워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이 SOFC와 연료전지에 대해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거의 SOFC와 엮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코와 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이제는 전선주만 보시는 것도 전력 전배전 이쪽을 보시는 것보다 한번 이쪽에 대한 관심도 저는 이제는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선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대한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들이 너무 가파르게 빠른 시간에 지금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약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음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투심을 불러일으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이에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쪽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는 게 가격적으로 부담도 없고 몇 기업 안 됩니다. 몇 기업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옥석 가릴 필요는 저는 없기에 저는 이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LS를 좀 제외한다면 그러면 다른 전력 설비 전선 보유 중이시고 만약에 수익권이시라면 지금 챙기고
옮기는 네. 전략도 신호를 주시는 저는 건가요?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효성중공업은요. 뭐 사실 무근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기다릴 수 있다. 아무래도 상속세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심리를 가지는 건 무리일지 덜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한 전력설비 종목 중에 하나라서 따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효성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일단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시려고 진작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매도하실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비중 확대하실 필요는 지금 없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에너지난 AI 이쪽에 대한 그쵸? 흐름은 잡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될지 힌트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더 마지막에 저희 원픽으로 네.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들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일단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 탓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구간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HLB 이야기로 시작할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회사 측이 충분한 설명과 해명과 아이디어를 준 구간에서의 시장 반응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구간입니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구간이죠. 많다. 충분히 설득이 되었으면 주가가 하한가가 풀리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죠. 특히 HAB 그룹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기대감이 너무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 매물은 다음 주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약간 미중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HLB가 약간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나요? 뭐 그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안 좋은 게 안 좋을 때는 항상 어쨌든 안 좋은 부분만 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주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다만 오늘처럼 좀 하한가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하한가가 나오면서 어찌되었든 지난 12월부터 상승했었던 거에 절반을 하락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고 HLB 어떤 기술력이라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된 건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되 막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뭐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HLB의 안 좋은 이슈가 다른 제약바이오주까지 조금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HLB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HLB 그룹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뭐 다른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은 주가가 버텨주는 모습들 오히려 이제 아스코 6월 네,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그동안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었고, 오히려 HLB 쪽으로 해가지고 소외를 받았더라면, 또 이들 기업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걸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들, 또, 이슈가 있거나 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한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번 이슈로 훼손되진 않았다. 네. 여기에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야기 중심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HLB의 흐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보완 요구서안이라고 하는 CRL. 이걸 수령했다라는 게 많이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진회장의 이야기를 네. 이제 빗대어 좀 말씀을 드려보면 리보세라닙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캄렐라주마비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인데 그게 항서제약 중국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할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항소제약에서 그렇죠. 항소제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고 HLB에서 지금 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닙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떠넘기게 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는 HLB는 빠져나올 수가 지금 없으신 없어서. 것 같아서 네.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죄송한데
절대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번 CRL이 발부가 되면 최대 6개월 안에 이제 임상 재신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6개월 안에 지금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복잡한 관계를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5월 달입니다. 6개월 지나도 11월이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정말 좋지 못한 위치에서 이런 이슈가 나온 것이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금요일 날 하한가를 맞으면 통상 계산적으로 월요일 날 신용 반대 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HIB 그룹주들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탈출을 해야지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정말로 다시 살 때 다시 사더라도 빠져나오실 수 있으면 저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지금은 맞다. 뭐 HIB가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 뭐 물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리보세라닙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한 가남처럼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낼 만한 지금 파이프라인은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봤었던 12만 원대 주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 빠져나오자라는 무거운 조언이었고요. 그러면 다른 제약바이오는요. 오늘만큼은 앞서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알테오제는 개별적인 이슈로 6%까지 시원하게 오르고 있고요. 안심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시장이 호실적에도 하루 늦게, 안 좋은 실적에도 하루 이틀 늦게 그걸 빌미로 또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이 정도의 반응이면 그래 괜찮다라는 논리로 제약바이오에 머물러도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HIB 때문에 좋은 쪽을 참 이야기하기가 저 되게 죄송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 아마 대응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심리적 압박감이 좀 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좀 좋은 쪽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HIB도 미국과 중국의 좀 불편한 상황 여기서 또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바이넥스가 지금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도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유한양액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좀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시세가 나는 쪽은 CDMO, CMO 쪽에서 바이넥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HLB가 그룹사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몸집이 좀 커진 게 지금 더 악재인 것 같아요. 20조였던 지금 시총이 뭐 벌써 5조가 빠져나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더 빠져나가게 되면 정말 패닉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는 지금은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좋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섣부르게 매매 전략을 짜서 들어갈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제 너무 많이 기대했나라는 생각도 그쵸.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세론에 대한 전략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일단 오늘 그렇습니다. 하한가 풀리지 않은 구간 조금 더 회사 측에서 설명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매물 어디까지 소화를 하는지 다음 주까지도 이 HLB의 추이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무겁게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는 쪽 키워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닭 호실적의 삼양식품이 상한가입니다. 본부장님과 좋은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이 저 불닭볶음면 나왔던 때가 몇 년이나 지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라면으로 삼양식품? 상한가. 이게 이 섹터 커버하시는 분들도 놀랄만한 흐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60만 원까지 목표가 나왔고요. 라면으로 이렇게 잘 가는데 어떻게 더 봐야 됩니까? 참 이게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제 스스로 반성이 되는 섹터이긴 하거든요. 저희 맨날 경기 민감주 하면서 이게 대안이 될까요? 이랬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헷지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섹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었는데 유통 물량도 많지 않은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삼양식품이 보여준 어떤 매출의 성장세 그리고 이제 라면의 인기가 사실 올해 갑자기 붐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 라면은 굉장히 유명했고 근데 이제 실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삼양식품과 이제 오뚜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정이 오늘 첫 번째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흐지부지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음식료 업종은 지금도 조금 늦지 않았다. 예전에 비슷한 네. 논리로 덜 오른 쪽에선 기회가 있다라면서 우양 이야기를 해주시지 네, 않았어요? 저도 네. 그 이야기를 좀 들고 싶은 게 네. 우양 같은 경우에는 핫도그를 만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K푸드에서 작년 말에 또 이 핫도그가 열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다가 다소 이제 뉴스가 좀 시들해졌죠. 그 사이에 주도주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주도주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도주의 대안이라고 불렸던 섹터에 대해서 지금 악재가 나타난 상황 그러면 일단 시장은 또 믿을 건 실적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로 수급에 이동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우양이 여전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 자체가 좀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조미료, 감미료를 만드는 기업들 뭐 CJ제일제당은 말 안 해도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것과 이제 또 비슷한 기업 중에 하나가 대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또 라이신이라 그래서 이 동물들 사료에 이제 들어가는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또 이쪽에 대한 또 수요도 한 번 더 지금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삼양식품 강에서 요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그럼 다른 라면 쪽에 대해 조언 살짝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대표님 그러면 네. 삼양식품 상한가 그 이후의 탄력 증권가처럼 높게 대표님의 시선으로도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같이 보면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한 20%인데 농심은 한 7%? 그런데 뭐 하반기 모멘텀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라면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농심 쪽에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는 쪽에 힘을 실어야 될까요? 전략적 측면에서 팁을 주신다면요. 뭐 전략적 측면에서 원래 가는 쪽보다 가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가는 쪽. 네. 다만 이제 삼양식품이 그러니까 원래 삼양식품이든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상당 부분이 좀 거래량이 좋고 또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양식품이 사실은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이 불닭볶음면이 이제 여러 제품으로 파생되면서 전체 매출을 또 이끌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대장주고 그다음에 본다라면 오히려 오뚜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뚜기가 차트적으로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좀 부담감이 좀 덜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빙그레도 삼양식품과 먼저 같이 움직였었던 기업이거든요. 오늘도 같이 급등이 나오는데 뭐 우리 뭐 바나나 우유라든지 뭐 메로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일단은 K푸드가 이제 수출 효자 품목이다. 내수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군이 내수주라는 편견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거래하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가격적으로 약간 눌림목을 준다라면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빙그레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공략 포인트 종목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안에서 김태선 본부장님의 픽도 살짝 듣고 넘어갈게요. 지금 픽을 좀 넓게 드려볼게요. 가장 그래도 룸이 많은 쪽은 어디일지 궁금하고요. 김 관련주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쪽도 수출이긴 해서 같이 짧게만 코멘트 좀 부탁드려볼게요. 저는 일단은 원픽은 우양을 조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김 관련주도 저희가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이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매출 양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뭐 어디가 이제 포인트냐면 수출 대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팔았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그런지 조사를 해보면. 앞단에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생산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에 저는 김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우양 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당분간 이쪽에서의 모멘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주목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원픽 가져와 주셔서요. 원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의 원픽 먼저 듣고 마무리할게요. 앞서 저희 전력 이야기할 때 힌트 많이 주시긴 했는데요. 미코. 네. 일단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사업을 잘합니다. 이제 미코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세라믹 히터 부분에서 이제 HBM 관련한 하반기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SOFC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 블룸 에너지와 또 합작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코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1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22,000원이라는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원픽 들어봤고요. 유창혜 대표님의 원픽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쪽에 관심은 결국은 기승전 구리로 간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동박실도 괜찮았죠. 네. 그러면 구리 자체는 그러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한 2, 3개월 있다가 레깅 돼가지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는 부분들이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90% 이상 올라간다라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이것은 1분기에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 업체가 불량이 좀 나오는 바람에 1차 밴드가 됐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출 증가, 영업이익률 개선 이런 것을 감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일단 단기 목표가 현재 매물 돌파가 된다면 6만 원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4만 5천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조정시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